안녕하세요. 로라 엄마 여울입니다. 저희 로라가 14개월이 되어서 어린이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정말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파제스 채널에서 보육 전문가이면서 아동인권 옹호자인 한국아동인권센터 우리 장은주 대표님을 모셔놓고 이 궁금증을 전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물음표들을 제가 다 쏟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고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통 어린이집 아이들 중에서는 5개월부터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만 5세까지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죠?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지면서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0세든 만 5세든 보육료는 따로 되지 않지만 각기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지자체마다 필요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드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게 크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요. 보통 10만원에서 뭐 20만원 그 이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어린이집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나요? 네, 법적으로 우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제 보육일 경우에는 9시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만약에 일이 있어서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 시간에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네. 저희가 따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뭐 9시까지도 예, 운영 시간이 만약에 시간제 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무조건 데리러 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집에 따라서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운영 상담이거나 OT 설명할 때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9시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머님들이 충분하게 늦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9시 안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예, 어린이집에 먼저 이제 상담할 때 대부분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시간제 보육을 하게 되면 조금 어머님들이 여유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추가적 비용이 드는 건가요? 시간제 보육은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정 어린이집, 기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가정 어린이집이나 기관 어린이집은 모두 국가에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은 다르지만 다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은 가정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20인 이하인 어린이집을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고 국공립도 20인 이하이면서 가정처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서는 규모가 좀 작고 가정적인 어린이집들이 충분하게 정서적 애착을 형성한 다음에 큰 어린이집으로 보내시는 게 정서적으로 좋을 듯 합니다. 그렇군요. 어린이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엄마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운영자의 어떤 보육 철학, 교사도 마찬가지 똑같이 보육 철학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직접 어린이집 상담을 가보니까 상담은 원장 선생님이랑만 하게 되는데 원장 선생님의 그 교육 철학이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주입이 되나요? 예,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육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영자의 보육 철학은 교사들한테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어린이집을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육처럼 갖고 있는 선생님이 그대로의 그 원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 네.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많이 닮아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 보육 철학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육 철학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보육 철학이라는 거는 이 보육 환경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보육 환경, 보육 프로그램, 선생님의 어떤 상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게 보육 철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게 되네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OT가 전국적으로 다 취소가 된 상황인데 첫 등원 준비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세가 준비해야 될 것들, 0세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아이들은 처음에 적응 기간이에요. 3월 한 달 동안에는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이 적응 기간 동안에 낮잠을 자는 것들이 아니니까 여벌옷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애착 물건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좀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다 그러면은 분유를 먹는 아이면 분유를 가져와도 되고,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를 갖고 있으면 뭐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적응 기간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서서히 자세히 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이가 또 어려서 걱정이 드는 건데 저희 아기는 아직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데 배변 교육 같은 경우에도 따로 뭐 어린이집에서 배변 교육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만 2세 이전의 아이들 가정보육설이라든지 뭐 국공립이하도 영아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배변 훈련을 교육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집 자체만 해서 막 그 아이를 배변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부터리게 배변 훈련을 우리 애도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런 조바심 때문에 하면 아이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배변 훈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과 가정에서 같이 연계를 해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빠르다고 해서 얘는 인지적으로 되게 똑똑한 아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기관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서 어느 때 하는 게 좋으냐, 여기서는 언제 하느냐 이렇게 같이 물어보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변 네. 교육 또한 어린이집과 그리고 가정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변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어떤 것들이죠? 보통의 영화들은 이제 응가를 할 수 있는 관략근의 그 느낌으로 구석에 있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 반응을 보여주는 거 쉬했어? 아 쉬했구나. 관찰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그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는 그런 단계들이 배변 훈련이라고 들어갑니다. 네. 전 배변 교육이 그냥 변기에 앉아서 우리 아이가 변기에 싸는 걸 상상을 했는데 그것만이 배변 교육이 그렇죠.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아 역시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네, 네. 전부가 다 자는 건 아닐 텐데 낮잠 시간에 안 자는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기준하는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동시에 자진 않아요. 어떤 아이는 바로 쓰러져 자는 애도 있고 어떤 아이는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집하고 다른 분위기들 때문에 자지 않는 친구들은 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그래서 거기에 아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뛰어서 놀거나 이러진 않고요. 낮잠 시간에는 아이가 좀 정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낮잠 재울 때마다 전쟁을 겪기 때문에 선생님들 힘드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보육 선생님들은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자들보다 더 아이들을 낮잠을 잘 재울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자잖아요. 아이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면 스르륵 잠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각기에 다른 방법으로 해주지만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그 클래식 음악만 틀어도 아이들이 다 대부분 잠을 잡니다. 아 정말 네.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엽네요. 그렇죠. 뛰어놀고 사랑스럽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먹는 간식을 혹시 따로 저희 아이 것만 따로 챙겨줘도 되나요? 이게 어린이집마다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은 오전 간식, 그 다음에 오후 간식, 중식 그래서 한 세 번 정도의 아이들이 먹거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어른들도 보통은 4시, 5시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어머님들이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 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시에 오후 간식을 먹고 아이가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뭐 치즈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어떤 죽 같은 거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 영양에도 좋고 어머님들 걱정을 좀 덜 하시겠죠. 맡기는 시간이 길어질 때면 선생님들이 권유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챙겨 보낼 때에도 좀 여유 있게 네. 싸서 보내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가끔씩 어머님들이 요플레를 간식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플레가 정말 괜찮은 요플레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우리나라 친환경 먹거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고구마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간식의 팁까지.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팁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저희 아이도 이제 첫 등원인데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막 울 것 같고 저도 울 것 같고 서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겁이 나요. 그럴 때 지켜보시기에 뭐 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분리불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분리불안, 하나는
부정적인 분리불안인데 우리가 사회성을 배우기 시작 전 단계의 분리불안인 거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우리 부모가 아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라고 아 나를 사랑해 주는 거를 느끼는 긍정적인 분리불안은 오히려 사회 발달에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도 엄마가 오늘 선생님 같이 놀고 있으면 오늘 1시까지 올게 라고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 주시고 그것들을 엄마가 지킬 때 엄마가 데리고 있을 때보다 더 아이가 너무 잘 나오는 모습, 선생님한테 정말 너무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고 하고 타인에 대한 것들이 두려움 없이 막 스스로 다가갈 때 엄마들이 아 내가 정말 잘 맡겼구나, 분리불안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분리구나, 분리도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자녀들한테 그 인성에 되게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복적이고 일정한 그런 패턴이 부모들에게도 필요하겠네요. 네. 네, 다음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에는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던,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안에서도 어린아이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뭐 폭행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CCTV가 이제 뭐 SNS로도 돌면서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에 CCTV를 부모님이 확인을 하거나 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법 절차상 아 이거 아이가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일단 이제 운영자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CCTV를 보기를 원한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몇 시에 이제 보러 가고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냥 네. 보겠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인권침해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보육교직원의 노동권이라든지 아동도 인권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뭐 초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CCTV의 목적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단 목적인데 그것들이 결코 인권침해랑 같이 연결이 되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절차를 걸쳐서 네, 운영위원회는 네. 어떻게 결성이 되고 운영위원회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둔 목적은 어린이집과 가정이 같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투명한 보육 또 어린이집에 또 애로사항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접목하고 그것들을 합의점을 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 인사가 큰 어린이집은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학부모들이 많이 50% 정도는 있어야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운영위원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보육 현장에 있는 또 보육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되고요. 그래서 운영자들은 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머님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육 현장에 20년이 넘도록 이제 몸을 담으신 분이어서 호기심이 든 부분들인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모님들은 진짜 깊이 하고 싶었던 좀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 혹시 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은 더 아시겠죠. 내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 보육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의심을 한다. 믿음을 가지고 못한다는 거를 느낄 때에는 굉장히 맥이 빠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충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보육인들도 신뢰감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들도 필요하고 부모님들도 어차피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항상 대화가 되게 중요한 거고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 생각이 난 건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부모님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랬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뭐 권한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권한은 없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입소되기라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이 학부모를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괴롭죠. 예를 들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걸 느낀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유들도 있기도 하겠죠. 물론 그 보육인들도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좁혀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부모님 유형은 정말 좋아요. 유형이 있을까요?
응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방식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너무 뿌듯하고 하루 종일 너무 기쁩니다. 제가 20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기도 했겠어요. 제가 한 실내로 저희 아이가 놀다가 이제 그 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부모님께서 병원에 근무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그 부모님이 하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일단 어머니 병원이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담임선생님도 막 눈물을 흘리는데 굉장히 어리신 부모님인데도 원장님 걱정하지 마르시라고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진짜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런 부모님이 기억이 나네요. 이해받고 또 부모님이 또 위로도 받고 해주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말보다도 그게 참 우리가 비언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신뢰하는 보육인들도 신뢰를 받게끔 노력을 하는 거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일단 믿고 맡겨주시면서 지켜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장은주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느껴지는 게 참 많아요. 제가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서 아, 참 걱정이 된다, 걱정이 막 질문이 막 엄청 많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 인터뷰 전이라면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까 나는 어떤 부모지? 선생님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은주 대표님을 모셔놓고 정말 많은 궁금증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장은주 대표님께서도 이 파파제스 채널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거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린 아이들을 이제 또래 집단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제 보내지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믿고 맡겨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왜 다른 아이들을 빨리 처벌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울지? 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개인차가 있는 그 부분을 인정해주면서 아이들이 좀 그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원하고 연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또 아이가 즐겁게 어린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초기에 어린이집을 성공하게 되면 끝까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신뢰를 가지고 되게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저도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또 한번 나와주셔서 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파파제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